그런데 어떻게 기업이나 조직도 아닌 저택에 황금가지가 두 개씩이나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는 린튼 씨가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무리해서 구해오셨다 했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구한 걸까요? 린튼과 캐서린을 도와준 제3의 세력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있다. 아세라는 자의 말에 따르면 아마 엔사의 헤르만 이사일 테지. 하긴 약지 소속이었던 사람들을 포섭한 것부터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긴 했지. 당신들은 지금까지 황금가지를 계속 모아오셨던 거죠? 히스클리프와 같이. 그래. 그럼 정말 많은 사람과도 싸워야 했겠네요. 늘 전쟁터였다고 해야 할까. 싸움은 지긋지긋하리만치 많이 했지. 틀린 비유는 아니군. 언제나 승리만 거둬두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그렇군요. 그런데 황금가지는 왜 찾아다니는 건가요? 심심풀이. 뭐 여차하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으려나?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이지. 다들 그런 계약이었으니까요. 황금가지로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이 중에 황금가지를 왜 모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무섭지 않니, 히스클리프? 이유도 모른 채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건지. 넬리, 내겐 언제나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 우린 모두가 그럴 거야. 이 시계 대가리 독특해.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기억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래, 적어도 무서운 적은 없었던 것 같네. 지금 내 목표는 하나야. 저놈을 쫓아야 돼. 캐서린을 데리고 황금가지가 있는 옥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지만 너무 멀지 않아? 우리는 느리고 저자는 너무 빠르잖니. 옥상으로 가는 길은 이거 하나뿐이죠? 맞아요. 참 망할 놈이 계속해서 찌꺼기를 내보내고 있군. 말씀하세요. 적어도 무작위의 형태 중 임의로 지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군요. 모든 형태에는 인과에 따른 표상과 상징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확인을 받으려는 말투로 파악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그저 밤하늘에서 별을 찾듯 뜻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느껴지세요? 저희의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적들을 따돌리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는 시간을 빨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일정 영역에서 저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느려지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뭐가 됐든 이대로라면 곧 그놈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시계다가리, 네가 한 거냐? 지나쳐온 대부분의 관계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 내 쪽에서 먼저 참지 못하고 욱해버리는 바람에 항상 엉망이었어. 하지만 시계대가리인 이놈은, 너는 왜 그러냐? 왜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냐? 적당히 챙겨주기만 해도 회사든 제대로든 뭐라 할 놈도 없어. 네가 이렇게 필사적에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 네가 그럴 놈이 안 되잖냐? 그냥 히스클리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일단 쫓아가야겠어.